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삼질럿. 나무를 좀 활용을 해볼까요? 여기 못 들어오지 않나? 돌리기. 혹시 모르니까. 갈 것 같은데 안 닿네. 오, 나이스. 아, 원래 다섯 마리 깰 수 있는데 요쪽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잘 돌리면은 이번에 뭐 나오지? 뭐 나오진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달려드는 거보다는 잠깐 빼자. 뭐였지? 아, 피드라면 달렸어야 돼.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저글링은 히드라보다 좋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밖에 있는 거 때려야 되는데. 소음을 왼쪽 여기다 뿌리면 되는데. 오케이, 걷어치면은 갑자기 앞에 앞으로 들어왔어. 섬을 여기다 뿌려야 돼, 여기다가. 너무 들어왔다. 아, 계속 들어오는데? 오케이, 밖에 있는 거. 그렇지. 스팀팩 안 먹었어. 오케이, 이겼네. 안 뿌려도 이겨. 6마리 달려야 돼. 빠르게 달립니다. 스타 부분 끌래 그냥. 아, 제발 한 번만요. 오케이, 이겼고. 아, 못 이기는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잡히는 줄 알았어요. 한 번에 묶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1리버 1마린 이번 판 중요합니다. 오케이, 우리 큰형님 두 마리가 나와 좋네요. 아, 마나 150 안돼요. 빨리 가서 부딪히세요. 되는데 마나가 안되지. 이라콘 2 하이템플러. 뭐야 이거. 두 마리로 충분히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야, 한 마리 뭐하냐. 나 한 마리 부딪혀주고 끝. 간단하게. 파랑님은 좋은 거 많이 떴네요. 좋은 거 많이 드셨고. 탱크 4탱크?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어. 얘 가짜예요, 가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짜고. 8마린 3메딕. 아,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이걸 이기라고? 못 이길 것 같은데.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데. 아니야, 여기 잘 활용하면은. 아파, 아파. 안 되겠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 다크 템플러만 아니었어도 왠지 이겼을 것 같은데. 다른 병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이건 달립니다. 네. 일단 다크아컨으로 마컨 두 개를 쓰고. 마컨 안 써도 이겨요, 근데. 어차피 팔벌처라서. 그래도 쓸게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다른 분 구경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올 클리어.
장판을 위한 섬을 미리 뿌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가 틀려나? 이울트라 육저글링이네요. 그럼 소원 뿌리면 안 되네. 아 진짜 장난하세요 지금. 어? 장난 아니에요. 네. 나쁘지 않아. 일단 브로들링 다 버리고요. 도마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아아 제발 한 번만. 안 돼. 아! 야야 어디까지?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울트라 왜 이렇게 길어요? 와 사거리가 너무 긴데? 근데 메딕을 살짝 조금 더 앞에다 했으면은 저글링한테 아마 잡혔겠죠? 그랬을 것 같아. 아니면 안 잡힐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싸워. 쭉 달라붙으면 실무도 풀겠죠? 정리 완료됐고. 어우! 아, 안타깝네요. 이거는 못 깹니다. 왜냐면은 다크템플라 오히려 실드가 차가지고 35 브루들링 사실상 보너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판. 물론 유닛이 이상하게 뜨면 못 깰 수도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묶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칸으로 정리하고 마커 한 두 개 정도 해주고. 오호. 사실상 쉬어가는 그런 판이라고 볼 수 있고. 시피드라 오메디 오케이. 이거는 뭐 플레이가 한번 소음 한번 뿌리면 되겠네요. 일단 소음 한번 뿌리고 플레이그를 여기다 한번 뿌려줍니다. 한번 더 뿌립니다. 그리고 다음 판을 위한 수험을 미리 타이밍 맞게 뿌려야 돼요. 다른 인원이 좀 끝내는 타이밍에 잘 맞춰서 뿌려야지 최대한 지속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네, 타이밍 잘 맞춰서 뿌려볼게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미니맵으로 봤을 땐 여기가 제일 늦게 잡힐 것 같은데 여긴가? 다음은 뿌리고. 아! 마나 없나? 한 번만 더 좀만 늦게 잡아. 더 늦게. 제발. 한 17 정도만. 안 되겠다. 젠장. 구탱크거든요? 근접륜이 뜨면 된다. 아, 아. 야, 일단 달려. 이거 소음만 안 걷어주면은 이길 수 있어요. 파벳이 있어서. 아! 솜 걷어줬어! 제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일단 파랑님 나갔고요. 야 빨리!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솜 없었으면은 절대 못 깼겠네 이거. 아 절대는 아닌가? 락다운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못 깼을 것 같은데. 육질러 니하이템플러 자포면 두 마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렇지. 스톰 막 뿌려. 여기 머리 위에 스톰. 그렇지. 딴 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무난하게 클리어. 여기도 애매하게 클리어 할까요, 과연? 아, 이거, 안 되겠다. 합체해야 되는데. 와, 합체했으면 이긴 건데. 12고스트 오골리앗. 12고스트 오골리앗? 아니,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 말할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아, 장난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겨? 그냥 상성 자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아, 너무하네. 이거 어떡하냐? 아, 진짜 애매하다. 피드백! 만화 없으신가? 피드백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잡았을 텐데, 고스트. 타카칸 많은데, 아, 아깝다. 마카나는 다쓴것 같아요. 25 저글링, 5 디파일러. 일단 묶을 준비 한번 하고요. 한번 묶고. 또 묶을 준비하면서 묶고 하나 마컨 좀 하자. 다음판을 위한 소음을 뿌리기 위해서 하나 더 빼서 다음판을 위한 소음 한번더 뿌리고 한번더 뿌리고 마지막 한번더 뿌리고. 오케이, 잘 뿌렸다. 진짜 잘 뿌렸다.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잘 뿌렸어요. 그쵸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 제발. 아, 소음이 여기서 거둬지지? 앞에서. 여기다 뿌렸으니까, 마지막 거는. 와, 진짜 소음 안 뿌렸으면 이거 절대 먹겠다. 아, 근데 이렇게 인원이 점점 사라지면 안 되는데? 끝판까지 못 가요, 그러면. 도중에 한두 명씩. 어, 야, 이거 못 깬다고? 말도 안 돼. 무조건 깼다 생각했는데. 에이, 젠장. 25마리인 3인페스트 테란. 탱크 여기다 놓을게요. 아니, 여기다 놓자. 가까이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다음 묶어주고요. 야야, 묶어, 묶어. 뭐하냐, 뭐하냐. 집중하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게임 집중을 너무 못했는데? 못 깼는데? 아, 진짜, 뭐하냐. 집중 좀 하세요. 3리버 15이더라. 오케이. 제대로 할게요, 이제. 아, 방금 판은 좀 오버였다. 집중하면 깰수 있는 판이었는데. 그냥 미리 내려가서 막기만 했어도 깨는 판인데. 뭔가 집중력이 제가 지금 떨어졌나봐요. 이것도 못 깨겠는데? 아씨, 하나둘씩 다 나가네? 아, 리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제발. 오케이. 와. 오늘 게임이 무섭지? 3배틀. 이건 자폭맨 진짜 잘 터지고, 공중은 드라군으로 1.4에서 잡아주면은, 될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아, 일단은 울트라부터 먼저 잡아주고.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나왔는데, 뭐 나왔는데. 아, 공중 때릴 거안 나왔어? 아, 안 돼, 이거. 끝판까지 가야지. 35저글링 10인페스트 테란. 빨리 달려. 저도 달려.
집중력이 계속 떨어진다. 오케이. 다음 판 위해서. 오, 드디어 막판. 오케리건 20템플러. 그, 다행히도 같은, 그, 동료분이, 예. 마지막 판까지 왔습니다. 아,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공방 들어오신 분이. 와우! 막판 깔끔하게. 어, 못 깰 수도 있어요. 오버하면 안 됩니다. 깼어요. 자, 과연, 어, 과연, 어, 나이스. 예,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야, 이거 때려야지. 그거 때리면 안 되죠? 어? 스톰이 관건이에요? 아, 거의 클리어 됐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아. 모든 게임 클리어. 진짜 살 떨립니다. 게랭컨이 솔직히 어려운 요즘 앱은 아닌데, 아니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유니치 너무 운빨이라서 랜덤으로 뜨는 거다 보니까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요즘 앱 항상 할 때마다 느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